마음을 전해드립니다. 사연 라디오. 오늘 사연은 익명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그럼 시작할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11살 여자아이입니다. 제 달팽이 두 마리 때문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. 제가 키우는 달팽이가 제가 6학년 때쯤 죽는다고 그 달팽이를 잘 아시는 분이 그러셨어요. 저는 달팽이가 죽어있는 걸 보기 힘들 것 같아서 그 달팽이를 잘 아시는 분께 주려고 했습니다. 5학년 때쯤에 물론 그분도 괜찮다고 했고요. 하지만 전 달팽이들과 정이 많이 들어서 쉽게 보내기가 어렵네요. 쉽게 결정도 못하고요.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네, 오늘은 정든 달팽이가 오래 살기 힘들 것 같아서 많은 분께 전해주려고 생각했는데 아쉬워하는 사연인 것 같네요. 물론 키우고 있는 달팽이와 정이 들었으니 죽는 모습을 보기 힘들 것 같고 헤어지는 것도 아쉬울 것 같아요. 하지만 전 그 달팽이를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건 좋은 생각 같지가 않습니다. 차라리 키우다 죽기 전에 자연으로 방생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연으로 돌려보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사연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